식사들 하셨습니까? 이것은 교르디오 얼마니, 요것은 장 프랑코 파레, 요것은 에듀 천사. 예, 고마운 광고입니다. 비대면 언택트 시대, 나야 참고 버틸 수 있지만 학교 교육 제대로 못 받는 아이들 보면 속상하셨죠? 방학까지 했으니 추구창창 뒹굴고 있는 애들 보면 걱정되시죠? 학원 보내기도 겁나시죠? 비싼 개인 과외는 버거우시죠? 20년 전통의 온라인 화상교육 에듀천사, 어떻겠습니까?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깨시민 원장님이 깨시민의 아이들이 깨우칠 수 있게 깨알같이 챙겨주신답니다. 아따 오늘 라임이 좀 쩔죠? 예. 강성범 TV 보고 연락했다고 하시면요, 아이들 학습 유형 검사를 무료로 해주신다고 합니다. 검색창에 에듀천사 또는 1644-3617로 전화하셔서 물어보십시오. 아, 저희 아이들도 에듀천사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갖고 효과는 아직 모르겠는데요. 뒹굴뒹굴 허던 것들이 앉아갖고 뭐라도 턱 하고 있으니까 조금 안심이 됩니다. 에듀천사 광고 끝! 록쇼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제대로 한번 크게 터질 줄 알았습니다. 자, 1월 15일. 뉴스 공장에서 공중파에서는 나올 수 없는, 아니 극우 유튜브에서나 나올 법한 발언이 거침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국민의당 김윤, 이분이죠. 서울시당 위원장이랍니다. 월성 원전 삼중수소 유출 보도를 두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발단위가 포항 MBC입니다. MBC에서 뻥튀기를 한 거거든요. 정치적 가짜뉴스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 보도는요, 한수원에서 나온 그 보고서를 갖다가 그대로 보도한 수준인 것이었습니다. 첫 보도도 아니었어요. 2주 전에 한겨레 신문에서 먼저 보도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자신감 넘치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잘 안 알려진 그 뒤에 얘기가 더 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디 그 지방방송에서 얘기한 걸로 이 난리들을 치고 있어? MBC는 외국 편파가 가장 심한 어용방송 아니오? 국민의당 김윤 위원장이 공중파에서 한 얘기입니다. 멋지죠? 용감하죠? 근데요, 이 지금 제가 한 이 이야기는요, 이분이 그동안 했던 이야기들에 비하면 세 발의 비입니다. 아주 점잖은 수준이에요. 전 이분 예전부터 째리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뉴스공장에 매주 출연을 하지요. 저는 이분이 하는 말들 쭉 들으면서 야, 저 양반 저러다가 전국구 스타 되겠다 했는데 그 소원을 이루셨어요. 신문에 엄청나게 나왔죠. 포항 MBC는 고소를 준비하고 있고요. 저는요, 그동안 이분이 내뱉은 공예 수준의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정부 여당 씹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갖고 아따 뭐 그럴 수 있지, 그러고 발언 수위가 너무 세길래 저렇게 시정잡배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정부 여당의 역효과가 나가고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가도 너무 가니까요. 발언이 너무 세니까 말이죠. 근데요, 이번에 얘기했던 어디 지방방송 따위가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요, 이것은 사람의 마음가짐이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칼럼은요, 이분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주 노가다 수준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김윤 씨가 뉴스 공장에서 한 이야기를 다 듣고 칼럼을 하겠습니다. 김윤 씨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이분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알고 있는지 어떤 얘기했는지 가물가물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다 보는데만요, 9시간이 넘게 걸려버렸어요. 많이 늙은 느낌이에요. 하지만 제가 해야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눈과 귀를 버리니까 제가 대신했습니다. 근데요, 이분을 그냥 나쁘게만 보지 말고 참 재밌는 양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면 또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럼 마음의 준비들 하시고 구독. 김윤 씨가 처음 출연을 한 게 작년 8월 28일 날이었어요. 첫 방송부터요, 엄청난 존재감을 뿜어내십니다. 의료계 집단 유진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하던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히 청년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건 시민단체가 추천해가지고 뽑는다. 이게 지금 쟁점화가 된 거 아닙니까? 분명히 블로그에 나왔고 분명히 블로그에 나왔고 그건 사실 아닌 걸로 봐서 사실. 블로그에 나와서 진짜 뉴스 납니다. 블로거들이 의문의 1승을 한 날이에요. 정말로 떡잎부터 다른 분이었어요. 바로 그 다음 방송에서 또 전설적인 말을 합니다. 의대생 시험 거부한 거 구제해줘야 하나라는 얘기를 하다 갑자기 그 말을 똑바로 합시다. 무슨 규제라는 민주공화국에서 있을 수 없는 규제라는 모욕적인 말을 합니까? 라고 합니다. 공장장이 또 얘기하죠. 그거 의사협회에서 한 얘긴데요. 그러자 이 아저씨가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저씨 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날 공장장이 그렇게 당황한 거 오랜만에 봤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다 필요 없고 이거 뭐 다 국가가 책임져 사과하고 라며 쿨하게 말을 맺으십니다. 아주 멋있어요. 9월 18일 날 추미애 장관 아들 병역 얘기를 하면서 뜬금없이 민주당 김한규 대변인한테 영어 수업을 시작을 하십니다. 영어로 탈령이 뭔지 아십니까? Absent without leave입니다. leave는 뭐냐면 휴가증이에요. 휴가증이에요. 점호했을 때 있어야 되는데 absent 했다는 겁니다. 이거 정의거든요. 자, 근데 구독 김윤 씨가 이 얘기를 하는데 전혀 유식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좀 당황스럽고 웃겼어요. 발음도 저보다 구려요. 더 구려요. Without! Without leave입니다. 9월 25일 날 자기가 뭐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을 하셨는 것 같아요. 갑자기 그 공장장 대신 진행을 하십니다. 박덕금 이야기를 하면서 김윤 씨는 시종일관 박덕금하고 물타기를 하라는지 뭘 하라는지 민주당의 그 이상직 의원과 윤미향 의원을 같은 박덕금하고 같은 선상에 놓고서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주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이해충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잠깐만요. 그 이해충돌 얘기는 아까부터 똑같은 얘기니까 그만하고 다른 얘기합시다. 해놓고 본인은 박덕흠과 이상직 윤미향은 똑같다고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계십니다. 아주 강단이 있어요. 아주 이후에도 틈틈이 진행자로서의 자질을 보여주십니다. 조만간 MC 자리도 하나 꿰차실 것 같아요. 이날 방송의 마지막 멘트가 백미였죠. 지금 민주당은 패쇼적으로 운영을 한다. 내가 민주화 운동을 해봐서 아는데 전두환 때도 이러지 않았다. 예? 끼! 이 아저씨야. 민주화 운동 어디서 하신 거예요? 아무리 흥분을 하셔도 그렇지 전두환이랑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그 동지들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던 시절인데 그 친구들 생각도 좀 하셔야죠. 10월 9일날 또 합니다. 또 내가 해봐서 아는데를 하십니다. 민주화운동고 자녀 대입 특혜 그 얘기를 하다가 말씀을 하시죠. 제가 그 민주화운동 유공자입니다. 주제가 그게 찾아봤더니 제 3212호더라고요. 네. 예, 시대적인 공 담보로 해가지고 그걸 자식한테 대물림한다. 이거야말로 이건 다른 이슈인데요. 다른 네. 제가 굳이 떠들지 않더라도 아저씨 그거 해당자들이요 독립운동가 후손 5.18 유공자 후손 참전용사 후손 등등등이고요 부모가 목숨을 잃었거나 행방불명 됐거나 장애인이 됐거나 집안이 풍비박산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요 아저씨는 맨 후순위에 계신 분이에요. 근데 왜 아저씨가 그분들의 대표자가 되십니까? 자격이 충분치 않으세요. 아무리 웃음을 머금고 하려고 해도 이건 아니죠. 아저씨는 건강하게 살아계시면서 아무 말 하고 싶은 말 아무 말이나 해가면서 자유를 만끽하고 계시지만요. 대부분의 유공자 가정의 자녀들은 많이 힘들어요. 아저씨가 그런 말 하는 건요. 마치 시골 그 어려운 학교에 학용품 지원금이 잔뜩 왔더니 거기 가장 부잣집 아들이 나와가지고 이런 거 받지 마.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우리가 거진 줄 알아? 다시 갖고 가. 뭐 이러고 있는 느낌이랑 똑같죠. 그러고 바로 다음 주에 또 이야기를 합니다. 10월 16일 라임 옵티머스 얘기를 하다가 내가 민주화운동을 하던 시절에는 예를 들어서 네. 제가 민주화운동하면서 싸웠던 아이고
민주화 운동 안 했으면 어쩌실 뻔했습니까? 아저씨는 특혜 받는 수준이 아니고요. 뽕을 뽑아드시고 계시는 수준입니다. 그 뒤가 더 재미가 져요. 라임 옵티머스 수사 안 한다고 열변을 토하십니다. 예, 그 당시는 10월 중순이었기 때문에 라임 옵티머스 그 김봉현 씨의 그 검사들 술 접대했다 그 얘기가 나오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랑 수구 언론들이 권력비리 청와대를 겨냥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죠. 자, 그때 흥분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추미애 장관이 있는데 수사를 제대로 하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반박이 나오죠. 저희 지금 검사만 18명이 배치가 됐고 수사관까지 아마 70명 정도, 그러니까 이게 조국 수사 수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죠. 아, 그러면 인정을 해야 되겠죠? 아니죠. 김윤 씨잖아요. 김윤 씨는 절대 인정 안 하는 성격이거든요. 더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하면 뭐합니까? 나 추미애 똘말인데. 수사관까지 포함하면 최소한 50명에서 70명 정도 규모인데 조국 이 규모죠. 추미애 장관의 사실상의 똘만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잠깐만요. 정부 예. 여기서 똘만이 표현을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보통으로 쓰는 용어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 그 김윤 위원장께 예. 아 보면서 되게 막 늙는 느낌이 막 났어요. 아저씨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안 하면 안 한다고 뭐라 그러고 제대로 하면 그거 해봤자 뭐하냐고 그러고요. 이것이 수구 언론들이 하는 전형적인 방식이죠. 백신 없다고 난리치다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백신 불안하다고 난리치는 방식. 참 재밌죠. 같이 하는 사람들도 이제 뭐 한두 달 지나면서 이때는 이미 학을 뗀 상태였어요. 한숨소리가 이분이 얘기만 하면 한숨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올 때였습니다. 이렇게 수사 안 한다고 흥분을 하다가 김봉현 씨가 그 옥중 서신이 나왔죠. 검사 술 접대했다는 얘기가 나온 그 다음 방송 10월 23일에는요. 말을 180도 김윤 씨가 바꿔버립니다. 정말 다재다능하신 분이에요. 바로 지난주에 얘기를 했었죠. 아니 김봉현 씨 당사자의 진술과 문건이 있는데 고의론 누적시킨 거 아니요? 라고 하더니 이 술접대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이 사태는 제가 보기에는 김봉현이라는 양아치 사기꾼이 추미애 장관을 등을 타고 대통령의 힘까지를 묻혀가지고 국민들을 이렇게 농락하는 파슈 정권 전두환이 났다 양아치 사기꾼 똘마니 포항 MBC 얘기한 건 얌전한 수준 맞죠? 11월부터는요 김윤 씨가 전투력이 훨씬 더 세집니다. 말도 세지고 목소리도 커지고 공장당 그 자가격리할 때 없을 때 그 임시 진행자 뭉개시고 하늘 높이 나시다가 전국국 스타가 되시죠. 그것까지 오늘 다 하면요 제가 퍼질 것 같아요. 그리고 편집자도 퍼질 것 같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화면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좋아요. 근래 들어요 열받는 얘기들이 종종 나왔죠. 민주화 운동하던 이들이 이제 물러나야 된다. 또 욕을 먹는다. 이런 화가 나는 얘기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존경받고 대접받아야 될 분들인데 왜 폄하가 되고 숨어서 눈치 보던 것들한테 단물만 빨아먹던 것들한테 되도 않는 것들한테 왜 조롱을 당하나 했었는데요. 누군가를 보니까요. 어떤 운동권은 욕먹을만 하네요. 마치겠습니다. 칼럼이 칼럼다워야 칼럼이지. 식사했어.